12월 14일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1.34% 상승한 2544.18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은 1.36% 상승한 840.59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양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FOMC 회의 내용을 큰 호재로 받아들이며 양대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상승 마감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도합해 1조 4천억가량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양대 증시 속 상승 종목은 1,300, 하락 종목은 1,100개 종목가량으로 실상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한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는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14일 연내 가동에 들어가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시스템 공유 체계에 대해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추진하는 이 내용을 오히려 정세 악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어서는 미국과 함께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음흉한 속셈이라는 등 내용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해선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2차 휴전 협상을 취소했다는 보도입니다. 일주일 휴전 이후 약 2주간 교전을 이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이 2차 휴전 대신 강경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난에도 불구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이어갈 계획이라는 내용인데요.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 협상을 위한 협상단 파견 계획을 취소했으며 어떤 움직임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테마입니다. 리튬 관련주,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인 업종으로는 금리 인상 관련주들 약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300이 전기 변경되는 날입니다. 한국과 사우디 간의 산업장관 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